데크 버. 앉아 부어. 아. What's in it's been for me.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상당히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영어를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어 공부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바로 오늘 그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는 애프터 레벨 테스트 날.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더 떨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Oh, hi. I'm sorry. Wow. A little late. Yeah. It's okay. It's okay. You look phenomenal. You're great. 아니 되게 멋져 보이신다고요. 피나미는 현상 아니에요? 현상. 피나미나. 이건 phenomenal. 널? 네. 아무튼 요즘 너무 진짜. 오랜만에. 난 지금도 네. 비포 테스트의 그 긴박감. 오자마자 했을 때. 막 꿈에 가끔씩 나올 정도. 진짜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여긴 좀 낫네요. 마음 차분하게 해주는. 스튜디오니까요. 네. 스튜디오가 집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죠. 그렇죠. 네. 우리 집보다 좋은데요? Better than my house. It is? Alright, then now. 갑자기 영어니까 갑자기 이제 영어로 근황 토크를 좀. 예? 갑자기 영어 괜히 갑자기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한 거잖아요. Oh, I'm very nervous. Wait, I need to take a deep breath. Okay, I'm ready. 준비되셨나요? Yeah. All right, here we go. Oh,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How have you been doing? I've been doing great. Last time when I saw 갑자기 영어 from 서경석 TV, I looked a little chubby. So I started working out to look better on the screen. How about you? How have you been? Yeah, I usually study English every day and I play golf once a month for my YouTube channel. 오이 많이 좋아지는데요? 장난 아닌데요? 문법적으로도 예전보다 문장이 훨씬 더 그 구성이 좋아졌고요.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일단 삐질삐질 나는 게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표정. 근데 정말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확히 하는지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막 주저주저 머뭇머뭇 요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 테스트는 이것으로. You know. If you pass the test. 자,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저희랑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매일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았죠. 일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칼을 뽑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유튜브를 제가 계속 쭉 봤잖아요. 갑자기 영어 1편부터 네. 5편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거 30일 한 거 진짜 30일 내내 하신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거 거기 다 시계에 다 찍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지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영어를 하지 않고 넘어간 날은 없었어요. 혼자 막 그냥 책으로 막 해야 되고 이랬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피킹 맥스의 네. 그 훌륭한 콘텐츠들 매색임 그 AI 거의 뭐 제 친구예요. 그렇죠. AI 친구죠. 네, 한국말이 좀 서투르긴 한데 그 친구하고 이제 계속 주고받고 소통하는 이게 사람을 지치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기 전과 후가 이 부분은 확실히 달라졌다. 컨피던스가 네? 생겼어요. 이제 좀 떨림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외국인을 만나거나 혹은 네.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만났을 때 피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든 거죠. 막 맞닥뜨리고 싶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중간 점검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늘었는지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준비한 거 좀 저희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 걸 왜 또 해요? 그때 막 템퍼리처를 못 맞췄을 때 진짜 너무 자괴감 느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단어도 있고요. 또 새로운 단어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번 것도 있어요? 지난번 거 못 맞히면 이건 진짜 창피한 건데.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또 해. Confidence. Being confident is very important. Yeah. Right. 모든 질문은 5초 안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5초 안에 대답 못하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Ready? Go! 아니 그건 알지. Light. Very good. Close. Close. Pot. Pot. Nice. 오!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Screw. Screw. Up. Up! 들어올리 그건 lift. Lift. Very good. Allow. Allow. Take care. 이것도 지난번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Meeting. Have a meeting. Have a meeting. Nice. Have a meeting. Cough. One last one. 아, 너무 잘... Temperature. Very good, very good. Temperature. 와. 박수 주세요, 박수.
뿌듯하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이제 1단계 통과하셨고요. 어? 2단계 나와봐야죠. 왜 또 해? 아니 근데 이번에 단어가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근데 닫다 이런 건 저를 좀 많이 무시한 네. 엄청나게 컨피던스가 상승했어요. 좋습니다. 자 혹시 지난번에 이거 다음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엘리 선생님? Exactly. Miss Ellie, could you actually come to the stage? 아니 근데 왜 또 왜? 하기. Oh, Ellie. Hi. Yeah, have a seat. YouTube 채널은 서경석 TV. Now we have Miss Ellie on the stage. 갑자기 경쟁이 되셨어. No problem. No problem. All right. I have confidence. Confidence. It's been. Yeah. For me. Yeah. You look a little. No, tense. No. No problem. Okay. Yeah. I'm happy because. Because of me? I saw you again. All right. Yeah, very happy. Oh my god. 여기서 느껴진 yeah. 이 거리감과 첨벌 오가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Yeah, long distance.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리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아, 모셨는데 왜 모셔가지고 나를. 자, 그래서 오늘 서경석 TV, 서경석 씨를 위해서 특별한 테스트가 있어요. 제작 뒤에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뭐요? 준비한 것 좀 주실까요? 뭘 준비했지? 이거 뭐야? 대박. 저 이거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서경석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로또볼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 파트는요 서경석 씨가 직접 공을 뽑으면 그 공에 상응하는 단어, 물건을 주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어요? I'm ready. You're ready? 갑시다. Alright, here we go. Confident. Wow. Alright. Oh, good. Yeah, exciting. 앉아보자. 잘했어요. 번호는? 이걸 뽑는다. 1번. 이거요. 개인적으로 자주 쓰시는 물건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Do you know what this is? I've literally never seen that before. Looks like an old camcorder. 누가 기획한 거예요? 한국말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어려워. 일단 한국말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저도 대박이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아니, 골프장 가서 그 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내 자리에서부터 저 그 핀까지가 얼마 남았냐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거 이렇게. 좋습니다. 그걸 딱 이제 영어로 해주면 돼요. 오, 그래? 그걸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해주면 돼요. 골프 거리 측정, distance. It is a golf device for measuring the distance. It uses a laser to calculate the distance. Okay. How do you use it? You look through like a camera. Right. Like push the button and then the distance appears on the screen. Wow. That's all. Yeah. That was pretty good actually. That was really good. His description was really good. It was really good. Yeah.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재밌어요. 오, 이거 진짜 희한하다. 왜? 오늘 약간 일의 날이네, 일의 날. 11. I got him. 제발 좀. 아, 이건 국민템이에요. 힌트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산책 나갈 때, 등산 갈 때 이거 필수템이에요. 배낭. 이겁니다. 썬캡.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We call it sun cap in Korea. In the past, only old people used to wear this. But these days, many young people started to wear this. And fashionable item. That? Fashionable item? Okay. 우리 동네에서는 뭐. Don't put it on. Put it on. 꼭 보고 싶어요? Okay, that's cute. I like this look. Distance. Okay. Okay. 자, 그럼 우리 패셔너블한 서현석 씨와 함께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번엔 저희가 이제 초록색 공을 준비를 했어요. Green ball. 20개. 20개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제 카테고리가 세 카테고리가 있어요. 인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첫 번째 공 한번 뽑아 보시죠. Take the ball. Yeah, it is very exciting. Oh, number 20. 20 questions. 20. 20번. 네. 찾았습니다. Many paper. 오. Okay.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시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It's a food. Yes. Food. It's food. Food. 20 question. Let's start. Is it a Korean food? I'm going to say no. Is it American food? I don't think so. No. No. Is it spicy? Oh, no. No way. Oh, is it sweet? For sure, yes. Okay. Is it bread? Not exactly bread, no. But, 아니에요. Not exactly 하면
아 비슷한 건 아닌데, 예, 네, 아, 비슷한데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no. 빵송인데 빵송. Oh my god, I got it. 정답 얘기해도 되죠? Sure. Baguette. No, 아, I literally said it's not bread. Also, baguette is not sweet. Oh, yeah, that's true. That's true. 맞아, 맞아. 스위트하지가 않지. 아, 나 이거 뭐 정신이 없네 지금. 넓어세가지고. Ask more questions. Can I buy this easily now? Oh, for sure, yeah. Is it a cookie? No. 아, 비슷했구나. Does it have meat in it? Oh, I hope not, no. Do you have this for breakfast? Yeah, sometimes. Do you like this? I love it. You love it? Oh my god! 알 것 같아. No. Oh, wow! Is it originally made in Belgium? Oh, I think so, yes. Oh my god. I got it! 예전에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It starts? Yeah. W. Right. Right! Yeah. Waffle. It's a waffle. Good job. 와, 열두 문제만에 Only use 12 chances. 운이 좋았는데 맞추셨어요? 어제 트윈이 이 퀘스천스에 좀 일가견이 oh, 있네요. 오, 잘 하시는데요? Yeah. This question is pretty decent. It's pretty good. I thought it was good. Yeah. Yeah. Which was the best question out of all his? Belgium이지 뭐. Belgium. That was very specific. I was surprised. Right. Good question. 아, 와플. Oh.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카테고리를 안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그런 걸 바꾸는 게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지금 생길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아주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Are you okay? Yes! 와, 이게 라로리 그 추첩할 때 마지막 번. Last ball. 45번 가보겠습니다. You know? We... Yeah, for sure. You know? Yeah. 이겁니다. 20 question. Yeah. Let's begin. Yeah. Is it an animal? No. Is it an object? Nope. Is it a person? Yes. Yes. Okay. Is it a man? No. No woman. Okay. Is she pretty? Yeah. Is she young? Yes, I think so. You think what? Seventh question. Yes. Oh my god. Oh my god.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 Young and beautiful. Is she an entertainer? Yes. Oh my god. 아이, 진짜 잘한다. I got it. Really? 하나 더 해드릴게요. Is she a singer? Yes. I got it. I, you. It's wrong. It's wrong. Wrong? It's wrong. Oh, young, beautiful singer.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The big group. You need to narrow it down. Ah, do all the people like her? I'm not sure how to answer. Maybe yes. Is she a popular singer these days? Yeah. Is she tall? Oh, I don't know how to answer that question. Maybe. Maybe. How do you know? They are not that tall, so no. They're not that tall, so no. They are not that tall, so 그렇게 크진 않다. I just gave they you a big not... hint. Oh, yeah. Oh my god. They. Okay. You are very kind. You're also smart. Are they a group? Yes. Oh my god. 그럼 the girl group. Okay, I got it. Twice. Nope. Seven questions left. 친절했다고 왔다 갔다 한다. Does their name have color? Good question, but good no. Good question. 가만있어 봐. 아이유가 아니고 그룹인데 키가 그렇게 크진 않고 하나 색깔이 없고 이름. Oh my god. Are they brave? Wow. Yes. Yes. They get on stage. 맞네, they sing. 맞네. Yeah, right. I'm sure. Yeah. I will give you a final question. Are they younger than other girl groups? No. Exactly. I got it. Brave girls. That's right. Wow. Oh, 이거 어려웠어. It was very hard. That was tough. That was tough. But he got it within those 20 questions. So. Congratulations. 와, 이거 진짜 기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로또볼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테스트 한번 가보시죠. 자, 세 번째 파트 레디입니다. 자, 여기 이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평소에 서강석 씨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들에 대한 질문들이 여기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공 두 개를 뽑을 겁니다. 그 공 두 개에 관련된 질문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그동안 참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에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힘든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어 레벨 테스트. 베스트.
자, 그럼 공 두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 개 한꺼번에 뽑으셨어요. 37, 42. 37 and 42.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37 and oh, sure. 42. Now, shall we open? Ah, this one here. Why did you start the YouTube channel? And question number two. Oh, this is serious. What's the motto of your life? And why? 한글로 대답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한테도 그렇죠. 오늘 이 테스트를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영어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요건 그래도 좀 길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Would you mind if I take some time to think? Oh, sure, yeah. Of course. 좋습니다. 네, 갑자기 영어. Final stage of today's test. 준비되셨어요? You ready? I'm ready. Alright, so here's a question. How did you get to start your own YouTube channel? The biggest reason that I made my YouTube channel was to create my own content. I wanted to plan and produce my own content in my own way. And most of all, 딴 데 좀 쳐다보면 안 돼요? 어우, 너무들 쳐다보니까. And most of all, my content will remain as a record of my life. It will last forever, even after my death. That's deep. Seriously, wow. It is very deep. Deep. Nice. I'm impressed. I'm very impressed. I like Why your reason. Why are we even having this test? 뭔가 진짜 아티스트랑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죽어서도 내 기록을 남긴다. 아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제 생각입니다. That was a really good expression, though. 그 표현 썼다는 것에 되게 놀랐었어요. Thank you. 네. Alright, now let's go into question number two. This could be very deep too, For sure. right? It's a very serious question. What is your motto of your life, and also why is that? I like the saying,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Looking back, my life was full of challenges. I will never hesitate to face any kind of challenge. English is one of the challenges I'm facing now. And I will never give up. That's what I like to hear. Very good, very good. That was really good. So that was really awesome. 저는 지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어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진짜 게스트 모시고 인터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신경을 안 쓰고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That's how much you improved your English. 잠시 네. 서은혁 씨 잠깐 나가 계시면 엘리 선생님과 뒷담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Yeah. Okay, so you've seen 경석 improve huge amount, I would say. Yep. Right? So let's just talk about how much he has improved since last time we saw about 3 months ago. First of all, how is his vocabulary? I remember last time he kept pausing and he was searching and searching for these words that are actually basic everyday words. But now he's just able to very easily pull them out. And he knows how to use it. That's important. Properly. Mm-hmm. So I thought that was really impressive. So if you were to give a star, how many would you give? Maybe 3.5? Yeah, I agree. 3.5. That's my assessment to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fluency. Mm-hmm. He can make full sentences. That's true. And he can like continue talking about the same topic. So mm-hmm. he's connecting the sentences. Yeah. There's like cohesion. So that has been something really impressive. It would be much better. I think so. So how many stars would you give? This one, I'm gonna give him probably a 4. 4? Wow. Yeah. I'm gonna say 3.5. How about his grammar? His grammar has improved a lot. Right. On occasion, he's doing something called self-correcting. So right. He would start to say, and then immediately you could see he was like, oh, that's wrong. Mm-hmm. And he would change the words. Mm-hmm. So he knows the correct grammar now, right. and he can use it correctly. So that was, as a teacher, that was really impressive. It's just coming natural to him. So yeah. he knows how to correct it. So how many stars? His grammar is still, it needs a little bit more work, but mm-hmm. compared to last time, he has made a huge jump. So I'm gonna give him a solid 3. I agree, I'm gonna give him 3 too. Because when we talk about something deep, you know, then he tends to think
and it's sometimes gets complex. Mm-hmm. So seriously, I was impressed. I can see how much he improved. He's been doing fine. That's our assessment. 정말 많이 실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서경석 씨를 여기 모시고 서경석 씨한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평가를 마쳤습니다. I'm really wondering about the result. 자, 그래서 지난번에요. 영어권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몇 살쯤일까 했던 질문 기억하세요? Yeah, 3 years old. 3 years old. 4 years old. 3살, 4살이었죠. But this time there's a major change. You're 10 years old. 10? Are you serious? I am very serious. Oh my god. Oh, thank you. I gave you 12 years old. 12? Yeah. You're now a man. 3개월 만에 지금 겨우 아장아장 걷는 거에서 초등학교 거의 졸업한 거야. 진짜로. That's impressive. Within just really 3 months, 90 days, 100 days. Mm-hmm. Yeah, really good. I think you could go to an English-speaking country, like live there, be one of the people. I think you would do really well. You know, I think you would be more comfortable. 진짜로 그냥 미국에서 한복판에 떨어뜨려 놔도 전혀 문제 없이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Because I know how much hard work you have put for past 3 months. Every day you wake up early, you do this English. You know, that's not easy to do.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꾸준히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쩌면 페이션스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내면 조금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네요. What's next? Not perfect yet. So I will go up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I'm excited. 자, 다음번에는 또 언젠가 또 새로운 공약을 내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After Test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아, 지금 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 저 아리랑 TV 출연할까요? Seriously? Thank you. Thank you. We're gonna do it from now. 나 또 인터뷰 좀 했고. Okay. 인터뷰 빨리 하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서경석 TV